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재위한 시기로 1837년에서 1901년까지 60여 년입니다. 이때 영국은 산업화의 성공과 식민지 개척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며 최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풍요 때문인지 장식적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빅토리아 시대 정신이 복식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여성 드레스의 경우 초중기에는 화려하고 기교적이었고 20세기로 갈수록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당시의 복식과 패션 아이템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성 드레스, 아동복, 핸드백과 지갑, 구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840년 전후의 이브닝 드레스입니다. 줄무늬 드레스로 어깨선을 내려 어깨를 자연스럽게 노출시켰고 허리 라인은 복부 아래 중심에 한 점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아플리케 레이스와 장미로 이루어진 좁은 스카프로 머리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1850년 전후의 여성 외출복입니다. 당시에 유행한 보닛을 쓰고 술이 달린 어깨 망토를 두르고 양산을 들고 있습니다. 1850년 전후에 유행한 여성 모자인 보닛은 다소 촌스러운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1860년대 여성들이 드레스 안에 착용했던 크리놀린입니다. 크리놀린은 스커트를 원형으로 퍼지게 만드는 원통형 틀로 8개 정도의 후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860년대 초에 크리놀린 스커트를 입은 모습인데 넓은 스커트와 매치가 되도록 재킷 소매 또한 상당히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크리놀린 드레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스커트가 지나치게 넓게 퍼져 남녀가 서로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한 곳에 함께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불편함으로 1870년대 들어와 새로운 스타일이 등장했습니다. 당대 화가들 그림 속에 우아하게 그려진 여성들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엉덩이 부분만 강조된 거슬 드레스였습니다. 거슬은 엉덩이를 부풀리는 치마바지 틀을 일컫는 것으로 금속이나 말총 같은 것으로 만들어지거나 패티코트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슬 드레스는 여성미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일정 부분 실용성을 가미했습니다. 제일 왼편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초기 형태는 엉덩이 상단 부분이 최대한 강조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오른편 그림의 형태로 변형되었는데 1880년대 말에 강조점이 점점 엉덩이 아래로 내려가며 1890년대 와서는 거슬이 사라졌습니다. 차례로 살펴봅니다. 1870년대 초기의 버슬 드레스로 실크와 모슬린으로 만들어진 이브닝 드레스입니다. 버슬로 인해 드레스 앞자락이 짧고 뒷자락이 길게 끌리는 형태를 하고 있고 4단 주름이 잡힌 프릴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1870년대 중반 실크와 벨벳으로 만들어진 드레스입니다. 강조점이 엉덩이 아래로 내려와 있으며 스커트 앞부분의 주름이 휘장처럼 늘어진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1880년대 초에 일상 드레스로 상의와 스커트가 분리된 형태입니다. 색조가 조금 다른 두 직물로 변화를 주었고 스커트 앞부분이 이전보다 간결해졌고 뒤쪽 역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과하지 않은 볼륨감을 넣었습니다. 1880년대 후반의 외출용 드레스로 목의 상단까지 올라온 칼라 그리고 몸에 착 달라붙는 형태와 자연스러운 주름이 특징입니다. 밀짚으로 만든 멋스러운 모자 프릴이 달린 양산과 염소 가죽 장갑은 당시에 유행하던 것입니다. 1890년대의 모슬린 다회복으로 등 뒤로 흘러내리는 뒷덜미 주름 장식인 와토백과 어깨 위로 솟은 허프 소매가 특징입니다. 1890년대 중반에 등장한 케이프입니다. 1890년대 말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더불어 실용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버슬 스타일이 사라지고 몸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블라우스 형태의 S자 스타일이 특징이었습니다. 아동복입니다. 1860년대에서 1870년대의 아동복입니다. 슈트는 긴 바지와 재킷으로 이루어져 있고 재킷은 목에 있는 단추 하나로 여미어져 있습니다. 1860년대 후반의 사우세용 벨벳 아동복입니다. 자수 속바지를 입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이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은 둥근 모피 모자입니다. 1870년대 초반의 사옷의 아동복으로 스코틀랜드 탓한 체크 무늬 울 아동복입니다. 당시에 흔히 그렇듯이 레이스 자수 속바지를 입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1870년대 중반의 사옷에 여아가 입은
상하이가 분리된 울과 실크 재질의 아동복으로 당시 성인 패션에 사용된 것과 같은 주름 잡힌 프릴이 사용되었습니다. 1880년대 세일러복을 입은 소년들입니다. 중앙의 여자아이 복장이 조금 달라도 모두 스타킹을 신고 있고 당시 유행한 빵모자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핸드백과 지갑입니다. 빅토리아 시대 초기인 1835년에서 1850년 사이에 유행했던 핸드백으로 세팅에 작은 유리 구슬이나 좁은 리본으로 자수를 놓거나 실크 보빈 레이스로 가장자리를 처리했습니다. 1835년에서 1870년 사이에 사용된 핸드백이나 지갑으로 상단의 왼쪽 두 가지는 주로 작은 구슬을 꿰어 만든 것이고 오른쪽은 새틴과 꽃 모양의 금속 양각을 사용했습니다. 아래 것은 캔버스 천에 울로 자수를 놓아 만든 것입니다. 187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유행한 핸드백과 지갑으로 주로 철망과 쇄고리, 가죽, 금속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가방 손잡이 부분입니다. 여성 신발입니다. 1850년 전후의 새틴 슈즈입니다. 슈즈 앞부분이 사각형이고 길고 좁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1865년 전후의 신부가 신었던 하얀 새틴 드레스 부츠로 1860년대 여성 슈즈가 대부분 그런 것처럼 구비났습니다. 1875년에서 1885년 사이에 여성들이 신었던 가죽 구두로 가장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스타일입니다. 구두 위에 묶인 레이스 끈이 패셔너블했습니다. 189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염소 가죽 구두로 구슬 장식이 박혀 있습니다. 한동안 사라졌던 구두 앞부분에 뾰족한 형태가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